네, 안녕하십니까. 노전입니다. 이 잭스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준성체까지 키운 빅 잭슨 카멜레온입니다. 이번엔 암컷이 분양 가능 개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수컷만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이 친구, 제일 큰 친구인데, 이거 제일 건강한 녀석, 이제 애완으로 잘 키워보시라고 얘한 마리만 지금 일단 분양을 시작합니다. 밥도 상당히 잘 먹고 건강합니다. 말은 할 말이 없군요. 일단 감상을 하십시오, 여러분. 잭슨이 원래 태어날 때는 완전 새까맣게 태어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준성체 됐다 싶을 때부터 이제 초록색 빛깔이 착 나옵니다. 도망칠라 그러네. 이 총명한 눈빛을 보십시오. 안 총명한가? 아무튼 여기 이렇게 귀여운 뿔이 자라고 있고 이제 크면서 쭉쭉 더 커질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이 CB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생 개체들은 기생충이나 병이 처음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전에 어떻게 관리됐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가 언제 야기될지도 모르고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. CB를 위해서 제 젊음을 갈아 넣었습니다. 아직도 젊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 관리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좋습니다.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. 처음에는 못생겼는데 크면서 이제 색깔이 올라오니까 되게 이쁘네요.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애정 있으신 분들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흥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양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. 얘한 마리 파는데 제 인건비를 벌겠습니까, 여러분?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참 평화롭다. 오. 암컷은 아마 이번에 새로 태어난 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추가되면은 분양이 될것 같고, 혹시나 수컷을 데려가신 분들 중에 나중에 암컷을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좀 나중에 얘들 키운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기회 우선순위는 먼저 드린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나무에 있는 게참 자연스러워요, 카멜레온. 그러다가 도망쳐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? 잘 가, 얘들아. 잘 살아라. 아, 영상에 요새 오랜만에 목소리가 나왔는데 참 어색하고, 앞으로 더 많은 설명과 재밌는 영상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